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헌것을 고집하고 있어. 헌것은 낡은 사고방식이야. 해인시대 이전 것은 다 버려야 돼. 고의 미래 물리학은 인식에 초점을 둔다는 거 알겠죠? 네. 그러면 인식에 초점을 둔 미래 물리학이 나를 알 수 있나? 불가능해, 불가능해. 영성적인 거는 불가능하죠, 영적인 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해야지. 어떤 종교도 영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가진 자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기다리는 자가 이미 왔어, 동방에. 알겠죠? 내가 왔는데, 여러분은 내가 왔는데도 유대인들 마냥, 이스라엘 마냥 요것들만 주장하고 있다가 망하는 거야.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새 것은 새 푸대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흔글을 담고 있는데 이걸 싹 빼내버리고 새 푸대를 이걸 새 것을 담아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구습을 버리라는 거야. 옛날에 믿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을 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밖에 없어. 예수 저건 사기꾼이야. 맞아, 맞아요. 살인범은 풀어주고 예수는 죽여줘. 이렇게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살인범은 풀어주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제발 좀 죽여주세요. 왜? 자기들 종교를 위협한다는 거야.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제사장 해먹고 아주 지금 재물 많이 받고 잘 사는데 아 이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수입을 망친다 이 말이야. 왔다 갔다 해사지 말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 안 죽여?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헌 것을 고집하고 있어. 알겠어요? 네. 헌 거는 낡은 사고방식이야. 해인시대 이전 것은 다 버려야 돼. 해인시대가 내 유튜버가 나오는 이 시대가 해인시대야. 해인 도장이 바다만큼 많죠? 이 도장이 내가 말하는 글이야. 이게 바다만큼 퍼져나가. 해인시대. 해인시대에 신인출이야. 해인시대 신인출. 알겠죠? 네. 분명히 해인시대가 돼야 신인이 나오는데 그 신인은 뭐 한다고요? 신인습한 신인출. 맞죠? 네. 그럼 이 사람은 뭐 얼굴도 카메라 잘 받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 왜 뛰어나냐? 박근혜 이번에 대통령 51% 붙을 거야. 그런데 4년 있으면 쫓겨나. 그런데 촛불시 탄핵 그냥 개헌으로 국회 가서 개헌으로 끌고 나가려다가 청와대가 구판이 벌어져가지고 쫓겨나. 내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걸 미리 이야기해야 안 해? 그러면 예언이 확실히 안 해. 확신하죠? 네. 그러니까 신언서판 판단력이 뛰어나. 그래서 아주 이 예수가 예언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예수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수를 왜 우리 예수 이름이 지저스인데 왜 우리나라는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라고 그러냐. 예언을 잘하는 우두머리다. 이래가 예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 예언 잘하는 사람은 허경영이야. 이상이 알겠죠? 예수가 이 시대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옛날 몇천 년 전 예언자야. 그때 예언의 우두머리지만 지금은 예언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허경영입니다. 예언하는 쪽종 100% 다 적중률이 100%야. 만약에 예언이 한 개라도 틀린다면 그건 신인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황은 붙을 거, 황이라는 사람이 나와가 당대표가 될 거고 홍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사퇴할 거야. 내가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당대표 선거하기 오래전에 이봉규 TV에 나가서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되든가 안 되든가
콩이 나간다고 막 설치다가 중간에 내가 말한 대로 싹 나가버리죠. 사퇴하죠. 처음부터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사퇴야. 정확하게 하다가 나가는 거야. 당선은 황이 되는 거야. 국민들은 누가 된다고 그래? 김진태가 된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가 국가혁명당을 지금 만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운전핸드지! 허경영